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효진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오십견과 함께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깨 결림이나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방치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건강주치의 오늘 이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회전근개는 어깨에 있는 근육 혹은 건을 얘기하는데 팔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을 시키는데 필수적인 구조물입니다. 어깨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팔을 들어 올릴 때나 회전시킬 때 상완골을 견갑골에 압박하여 회전 중심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어깨 주변의 큰 근육에 의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전근개는 크게 4개의 근육, 견갑하건, 극하건, 소원형건, 극상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근육과 힘줄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오거나 혹은 달아있는 상태를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성인 어깨에서 발생하는 만성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해서 어깨가 아프다 싶으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힘줄 자체에 문제가 되어서 파열이 발생하는 내인성 요인, 그리고 회전근개 주변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파열이 발생하는 외인성 요인, 이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내인성 요인을 보신다면은 다른 관절, 예컨대 무릎이나 허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전근개, 건 자체의 내재적 퇴행성 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전근개 자체가 노화가 되는 건데요.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힘줄의 세포들이 감소하고 회전근개를 이루는 섬유들이 가늘어지고 변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인성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근개와 어깨 천장뼈에 해당하는 견봉 사이,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견봉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깨 관절이 불안정하다거나 내적 충돌 증후군이 생긴다거나 교통사고, 심한 부딪힘 등의 급성 외상으로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나누지만 환자들의 데이터를 볼 때는 외인성으로 다쳐서 파열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충돌과 퇴행성 변화의 복합적인 내인성 원인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리한 일을 하거나 운동을 과하게 한다거나 여러 이유로 어깨를 지속적으로 쓸 경우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파열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회전근개는 그 파열 정도에 따라서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분 파열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힘줄의 깊은 안쪽이 파열됐다면 이거는 관절 측 파열이라고 하고요. 바깥쪽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건 점액낭 측 파열이라고 합니다. 또 힘줄 중간 부분에만 파열이 되었다면 이걸 힘줄 내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전층 파열의 경우 파열 크기에 따라서 1cm 미만을 소파열, 1cm에서 3cm 사이를 중파열, 3cm에서 5cm 사이를 대파열, 5cm보다 파열 크기가 큰 경우 광범위 파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중 2개 이상의 완전 파열인 경우 광범위 파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깨 위로 팔을 올려서 활동할 때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도 있고 이제 머리 위에 찬장이나 아니면은 선반 위에 그릇을 꺼내다가 혹은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없던 통증을 갑자기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위치와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진다면 역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아픈 쪽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도 또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어깨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통증과 함께 어깨의 힘이 약해지고 팔을 올렸다가 내릴 때 어깨의 통증 때문에 팔이 뚝 떨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에 물리적인 손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십견이란 어깨의 여러 가지 원인 및 질환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라는 닫힌 공간 내에서 통증을 야기하는 염증 반응과 함께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된 현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전근개 파열 및 석회성 건염 등과 서로 다른 질환들이 오십견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당뇨 같은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깨 통증으로 병원 외래를 방문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의사와 자세하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깨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환자분들께 나타났던 증상을 면밀하게 들어보고 저희와 같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 어깨 관절이 어디까지 불편하지 않게 움직이는지 근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 검진을 합니다. 이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뼈의 모양과 돌출된 뼈를 뜻하는 골극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석회화 건염이나 관절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들은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 확진이라면 그 파열 정도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혹은 MRI 검사까지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어깨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일 때 그리고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 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 우선 약물치료, 주사치료,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면서 팔이 안 올라가는 기능적 장애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물치료, 주사치료, 재활치료가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약물치료로는 소염제,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을 포함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통해 증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기능장애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증상 호전에 도움을 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견봉한 공간 내 염증을 완화시켜 통증을 줄여주고 재활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일상생활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절개를 해서 봉합하는 방법이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이 수술 후 합병증도 적고 결과도 우수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수술을 받게 되면 파열 크기에 따라 수술 후 대략 4주에서 6주간 어깨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조기는 봉합된 회전근개가 재파열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고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일정 시간 잘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치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조기를 떼거나 하는 행위는 재파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 착용과 병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고정된 어깨가 강직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어깨 으쓱하기, 시계추 운동,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후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보조기를 제거하고 막대를 이용한 스트레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부터는 샤워와 식사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서 강직을 풀고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단계라면 수술 후 3개월째부터는 고무밴드를 사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여 약해져 있는 회전근개 기능 및 근력을 회복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되면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어깨는 무릎, 허리와 함께 우리 몸의 3대 관절 중 하나이고 그만큼 쓰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통증도 문제지만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지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조금 무리해서 그렇겠거니 방치하면 손상 범위가 넓어지고 2차적인 어깨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어깨 통증이 느껴지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이효진이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